대전 시티 투어. 여기도 시티 투어 코스인가 봐. 시티 투어 버스로만 여행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가 주차장이고, 인터뷰 카페를 지나면 화장실이 있고, 바로 이렇게 메타스카이어 나무가 보여집니다. 아, 시내버스도 다니네. 여기가 22번, 20번 버스 정류장이고, 버스 정류장 앞이 바로 자연 휴양림 입구인 것 같아요. 정말 예쁘다. 입구부터 아주 예쁘네. 나무들이 좀 많네. 이쪽은 대나무나. 아, 이쪽은 대나무고? 아, 그러네. 이쪽은 대나무. 저쪽은 메타세콰이어. 휴양림은 국내 유일의 메타세콰이어 숲이 울창한 자연 휴양림입니다. 대전의 대표 관광 명소 12선이기도 합니다. 주요 시설은 숙박시설, 숲속 어드벤처, 전시관, 등산로, 산림욕장 등이 있습니다. 밤 메타세콰이어야? 어, 멋지다, 멋져. 와. 쭉쭉 뻗어. 어, 나도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쭉쭉 뻗었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장태산 휴양림은 1991년에 임창봉님이 조성한 최초의 사유림이자 민간 자연 휴양림으로 대전 8경 중 하나라고 해요. 82헥타르라고 하니 약 25만 평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대통령 방문 코스. 출발을 하고 산림욕장, 휴양관, 어, 숲속 어드벤처 출렁다리. 처음 20여 년을 임창봉님이 혼자 갖고 오다 2002년에 대전시에서 인수해서 새롭게 가꾸고 2006년에 재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숲속 어드벤처는 스카이웨이, 하늘 전망대, 비탈 놀이 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나무 위를 걷는 거 같네. 크게. 하늘 전망대는 총 길이 27m의 구조물을 완만한 경사테크로 이동을 해서 꼭대기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대요. 아, 흔들거려 계속. 야, 우리 안 흔들리는데 안 무서워. 어떡하지? 어, 엄청 흔들리네. 와, 하늘과 가까워졌어. 나무 끝에 서 있는 느낌. 야, 보이나 흔들리는 거? 와,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담을 방법이 없네. 이게 보인다. 흔들리는 거. 스카이웨이를 따라 걸어 나오면 출렁다리로 이어집니다. 아, 무서워 이런 거는 또? 아직까지 괜찮아? 악천후나 이용객이 몰리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을 제한한다고 하더라고요. 2019년에 준공된 출렁다리의 총 길이는 140m이고 폭은 1.5m라고 합니다. 출렁다리를 내려온 뒤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으로 방향을 틀어봅니다. 장태산 휴양림은 산림욕을 즐기기에 좋은 환경으로 숲속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마시며 몸과 마음을 힐링하기에 좋은 곳 같습니다.
수영하기 좋은 계절이다. 앉아가지고 우리도 장비 많이 갖고 다니지 말고 그냥 원터치 텐트에 침낭에 아주 단촐하게 캠핑 한번 갑시다. 아 너무 이래도 되는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나는 꽃이 되고 싶다. 행복은 우리가 자신을 버리고 남에게 주느라고 여념이 없을 때 슬쩍 찾아 피어납니다. 좋다. 오늘 여행의 마지막 코스인 장태산 휴양림이었습니다. 사실 대전은 성심당만 보고 온 건데 장태산 휴양림 메타 세콰이어 숲길이 너무너무 멋져서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영상을 마무리할까 하다가 오전 일찍 다녀온 부소다막 영상도 같이 공유해봅니다. 추락 위험이 있대. 네, 부소다막은 아찔한 낭떠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가야 홍용사 되겠다. 주차장 쪽에서 부소다막을 향해 출발합니다. 현 유치에서부터 부소다막을 바라볼 수 있는 초소정까지는 600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카페네 여기는. 그네가 있다. 봐봐. 봐봐. 두 딸을 위해 메어둔 거래. 안전은 책임지지 못한다는데? 그럼에도 굳이 탔네요. 살살. 봐봐. 완전 새끼 고양이들이야. 와 대박. 얘 일단 보이는 거 두 마리. 엄마 고양인가 봐.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손 날쌘 것 봐. 우리 애들 이렇게 조금 했을 때 날아다녔는데. 안 귀여워. 안 건드릴 거야. 알았어. 그냥 보기만 할게. 엄마가 새끼 건드릴까 봐. 그치? 귀여워. 이른 아침이라 안개가 심해서 풍경을 제대로 못 보겠다고 실망했는데 이 귀여운 양이 덕에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부소다막은 물 위로 솟은 기암 절벽인데 그 길이가 무려 700m가 된다고 해요. 처음부터 물가 절벽은 아니었고 원래는 산이었지만 대천댐이 준공되면서 산의 일부가 물에 잠기게 된 거죠. 그렇게 물 위에 바위병풍을 둘러놓은 듯한 풍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소다막의 장관을 제대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초소정인데 운전상의 이유로 지금은 폐쇄된 상태래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 안개로 못 봐. 또 폐쇄된 상태야. 대략 난감했지만 점점 안개가 걷히고 보이는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정자에 올라가서 보면 용이 호수 위에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형상이 선명하게 보인다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예전에는 능선을 따라 산행도 가능했는데 그 능선길이 협소하기도 하고 또 바로 아래가 아찔한 낭떠러지라 지금은 모두 폐쇄된 상태라서 아쉬웠습니다. 제대로 된 풍경을 담지 못해서 공개를 안 할까 하다가 뒤늦게 홀로 영상을 다시 보니 고즈넉하니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관광지로서 좀 더 갖고 나가면 아주 많이 멋진 곳이 될 것 같아서 그때 한 번 더 가보고 비교해보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공유해봅니다. 짧은 가을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